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이곳은 목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소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뉴욕에 계신 문인규 선생님께서 LCSW,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셨습니다. 문인규 선생님의 자격증 획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금천노인 종합복지관 심리극, 송탄지역 초등학교 순회 정신건강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극과 호천 한사랑 교육공동체 공개 심리극, 양주시 자살예방센터 심리극에 함께해 주신 오재혁 선생님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오재혁 선생님의 취업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활동을 도와주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연구소 활동에 큰 힘 받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평소에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이드치 연구소 활동을 도와주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예전에는 이드치 연구소 활동에 자주 참여했었는데 요즘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을 때 연락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활동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받을 일이 많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유튜브에서 쇼츠를 제작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를 보니 한 달 동안 조회수 높은 영상 모두 쇼츠였습니다. 평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당일 조회수가 10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 동안 업로드한 쇼츠 영상은 대부분 당일 조회수가 100을 넘었고 1000을 넘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쇼츠 덕분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재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는 기존에 업로드된 영상을 토대로 쇼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을 한 번 더 소개할 기회가 생겨서 기쁘고 조회수가 낮았던 예전 영상들이 다시 조명받는 경우가 생겨서 기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쇼츠를 제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업로드된 영상이 많으시다면 기존 영상을 토대로 한 쇼츠 제작을 적극 추천합니다. 기존 영상을 활용한 쇼츠 제작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할 만한 좋은 영상을 하나 정합니다. 쇼츠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의 길이는 15초에서 60초 사이라서 15초에서 60초 사이 동안 상영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을 찾으면 됩니다. 쇼츠는 잘라붙이는 식의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55초에서 60초 사이의 영상을 추출해야 쇼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원본 영상의 세부 정보를 클릭하고 쇼츠 동영상 샘플링 체크를 하면 스마트폰에서 쇼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채널 콘텐츠에서 아직 체크하지 않은 영상들을 한 페이지 안에서 선택한 뒤 쇼츠 동영상 샘플링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쇼츠 동영상 샘플링 체크를 해 놓으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쇼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쇼츠 동영상 샘플링 체크가 된 영상은 스마트폰에서 쇼츠 제작을 위한 편집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기준으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원본 영상을 선택하면 영상 하단에 리믹스 버튼이 보이고 리믹스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이폰을 기준으로 한 쇼츠 제작법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직 쇼츠를 제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쇼츠 제작을 적극 추천합니다. 2주 전 포천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대상의 드라마 만들기 총 2회기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2학기 때 같은 학생 대상의 드라마 만들기를 총 2회기 진행했었고 학생들의 요청으로 올해 1학기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담임선생님도 그대로 함께 해주셔서 보다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한 액트 언거, 행위 갈망을 감지했고 연극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자발성과 창조성이 돋보이는 몇몇 학생들의 개별적인 연극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협업이 많았습니다. 함께 연극을 즐기면서 문득 작년 12월의 만남은 이번 만남을 위한 웜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런 카나부치의 저서 쇼앤텔 사이코드라마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에서 자발성 이론으로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생기발랄한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리내지 못하게 하고 발을 구르지 못하게 하고 웃지 못하게 하는 등 아이들의 자발성을 강제로 제지합니다.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모레노는 비엔나의 대공원인 아우가르텐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며 자발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후 모레노는 자발성 이론을 고안했고 자발성, 창조성, 문화보존의 관계를 보여주는 글을 썼습니다. 자발성과 창조성은 창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상호작용하고 창조적인 행위는 개인, 그룹 또는 사회의 산물인 문화보존물이 됩니다. 이상 캐런 카나부치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는데 도움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한 자발성과 창조성 훈련은 한 개인의 삶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동작업을 접목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개성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리는 방법을 함께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특정 학급 대상의 드라마 치료 진행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학교폭력에 초점을 두는 것과 학교폭력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진행 흐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 웜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폭력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 이 상황에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한 놀이 중심으로 2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그 외 사람들 여기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저는 학교폭력을 언급할 때 방관자라는 단어가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저는 방관자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 사람들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교회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적용해 임의대로 학생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함께한 모든 학생에게 같은 표정과 말투와 태도로 존댓말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드라마 만들기라는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총 4번 만났고 기회된다면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전국에 계신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분들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촉진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기회되는 대로 아동과 청소년의 자발성과 창조성 촉진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맡고 싶고 무사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